안녕하세요. 추입니다. 추예요. 네, 꼬꼬무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평소에도 꼬물이일 정도로 파일럿 시즌부터 되게 많이 챙겨보고 많이 울고 웃고 했었는데 촬영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.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큰 조심해야 하는 사고들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난리 났어요. 네, 천만 넘어요. 저도 열 번 넘게 봤어요. 맞아요? 아, 적게 보셨어요. 어우. 아,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추세가 기아 팀이 이기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화가 좀 더 힘을 내서 이글이글 불타올라서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. 그날 그리고 시구를 잘 알려주신 준서님에게도 정말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어요. 한화 이팅! 제가 곧 앨범이 나옵니다. 앨범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요. 꼬물이 분들도 한 번씩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해요.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 20분 지유씨에 본방됩니다. 꼭 본방사수! 저러다 추가 크게 했는데? 쿵! 한 소리가 나더니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. 말도 안 된다. 대한민국 영토에서 일어난 최악의 항공사고. 아니, 이런 일이 있었다고? 나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? 진짜 공포영화. 필사의 구조작업이 밤까지 이어지고 있어. 뭐 사람 시신 탄 냄새. 아! 왜?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걸까? 너무 열받는다, 이건. 지금부터 그날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여줄게.